네, 저는 바로 이앞 시간에 예배드리는 허브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민 목사입니다. 뭐 이제 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부 목회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청년부에 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막 굉장히 심장도 두근거리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청년부에 와서 청년부스럽게 말씀 전하지 말고 그냥 너의 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대학생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면 이제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대학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 그 대학생의 마음으로, 젊은이의 마음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에 보면 되게 멋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뭐 모세, 특별히 사사기에 보니까 요즘 묵상하잖아요.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 멋진 사람들, 훌륭한 리더, 이스라엘 민족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여호수아 공동체 담당 목회자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이 공동체의 담당 목회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서류 심사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 범법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기 전과가 있는 범법자입니다. 모세, 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하여서 살인을 저질렀던 전과가 있습니다. 다윗,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불륜, 강간,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 다윗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위대했던 인물이 아닌 거죠. 정말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 있을 뿐이죠. 이런 연약한 존재를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사람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화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요 모두가 다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만 남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언젠가는 결국 사라지게 될 엑스트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면 다른 이름의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뭘까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뭔가 믿고 있는데 여전히 두렵다라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믿었다, 저 믿었다, 이 믿었다. 만들다 보니까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우상을 만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의지한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완벽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도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혹시 휩싸여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나는 신앙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과 답답함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전성기,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 끝이야, 우리의 내일은 암흑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해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봤던 모든 것들,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은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나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후에도 그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단 한순간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요, 사람이 만들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역사의 지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내일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내 모든 고민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TV를 보면서, 연예인들 보면서 와, 저런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와, 아침에 일어나 저런 아내가 내 옆에서 눈을 뜨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목사님이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김승수 목사님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아마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기대는 다 헛된 망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함께하다 결국 깨닫는 것이 있다라면 전도서의 지혜자의 고백,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참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고 바라보는 순간 평안할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흔들리는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아멘.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란 영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과 같아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평안할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두려움에 허덕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착각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물론 순간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딱 봤는데 와,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상처를 이해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장하지 못한 채 결국 남는 건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실망하고 상처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오늘의 교회 대청 와서 10년 조금 넘었는데 정말로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난 것 같아요.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겠죠. 상처받았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교회에 와서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집착하고 순장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상담, 상담, 상담. 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 위로. 그리고 목회자 앞에 가서, 순장 앞에 가서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면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목회자도 순장도 결국 나랑 똑같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무시한 채 계속 그렇게 사람만 의지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똑같아요. 순장에게, 목회자에게 또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다라면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거기 가면 또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에 있으면서 대학생들 중에 많은 대학생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조나스라고 불러요. 제 포르투갈어 이름이 조나스거든요.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학부에 딱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놀란 것은 대학생들이 목회자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예수님, 동급 여기진 않지만 예수님 바로 다음 레벨로 여겨서 목사가 결정해 주는 거는 진, 완전 진리는 아니지만 약간 진리 2? 뭐 이 정도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목사가 결정해주면 제가 결정하면 대학생들 네! 이러면서 yes sir! 이렇게 순종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상담을 해도 제가 내려준 결론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회의를 해도 제가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게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저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리더를 약간 우상화시켜 놓은 거죠. 무엇을 하든 제가 결정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친구들이랑 이게 수평적인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맨 처음에는 저희 리더십들 회의를 할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회의를 할 때 자꾸만 이게 존댓말을 하고 이러니까 회의가 수익적으로 된다. 우리 오늘부터 영어로 회의를 하자. 영어는 수평적 언어잖아요.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회의를 하자 하고 결정을 딱 내리고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의사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안한 것이 적어도 회의에서만큼은 우리가 말을 놓고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존재 대 존재의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회의를 해보자. 그런데 말을 놓으려고 했는데 최성민 목사님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민 이거 좀 해줘 이랬는데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 포르투갈식 이름이 조나스 이렇게 부르고서 회의를 해보자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 대표 MC가 저에게 알았어 조나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리더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말을 좀 놓고 또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저랑 이렇게 수평적 관계로 이야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해보자 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몇몇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그 목사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수평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회자 역시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결국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뭐 여호수아 소속 공동체 목회자가 아니니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게요. 목사님들이 계속 막 진짜로 말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거예요. 제발 나를 믿지 마라. 나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 그렇게 나를 의지하다 보면 결국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싶고 더 솔직하고 정확한 말들이죠. 목회자나 순장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상담은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힘들 때마다 날 찾아오세요.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어드릴게요. 내가 평생 당신과 함께 해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합니까? 솔직한 상담은 그거예요. 나 믿지 마. 나를 봐봐.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하나님 안 바라보면 너랑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 안아주는 거 그거 아니고 너랑 같이 그냥 하나님 같이 바라보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솔직한 상담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절대로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하고 상처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은 정말로 많은데 여전히 두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날마다 깊어지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물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쉬워요. 믿기도 쉽고 의지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쉽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쉬운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쉬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권면을 계속해 나가요.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자신이 떠난 후 용기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기 백배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상황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단이 나를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사단이 나를 심하게 흔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사단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흔들 때마다, 나를 공격할 때마다, 나를 시험할 때마다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말씀의 법을 따라 더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매혹적이고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달콤하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이 던지는 타협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해질까요? 뭐 성공할 수 있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그 복잡함 속에서 무엇은 점점 커져가요? 두려움만 점점 커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보다 더 명쾌한 정답은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는 등대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말씀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말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흔들려요? 말씀이 이도 저도 아니게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있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가 흔들리면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말씀이 애매모호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성적인 문제들, 술의 문제들, 성공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많은 문제 앞에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고민해요. 근데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고민한다는 것은 말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잘못인 거예요. 욕심이 말씀과 반대되어 있으니까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말씀이 반대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뭐 뻔해요. 술, 성적인 거.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목사님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죠? 고민하는 거예요. 엄청 고민해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고민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말씀은 너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이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야. 대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데 나의 욕심이 자꾸만 그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씀은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을 자의적 유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유권 해석이라는 게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고민이 많고 복잡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고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명쾌해지고 심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 한 가지면 충분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딴 고민이 나를 오히려 두려움으로 등떠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온전히 애매모호하게 말고요 명쾌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명쾌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말씀을 유권 해석하고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 도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속아서 그 명쾌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구별된 민족으로, 혼합되지 말고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 여호수아가 말하길 남아있는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다고 세상에서 힘들다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별된 인생을 통하여 홀리 임팩트,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구별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렇듯 바로 그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구별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옆에는 평안함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 성령 집회 때 나누었던 고백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약간 회의감, 나는 목회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일단 그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못 되고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구강 구조가 좋은 목회자의 구강 구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혀가 짧아서 발음할 때 잘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구준 대학생들은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이거 가지고 엄청 놀려요. 목사님 에베소서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막 이러면 이제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힘들어하죠. 게다가 10년 전에 아마존에서 선교하던 시절에 제가 강에서 귀를 다쳐갖고 한국에 와서 귀 수술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귀를 한번 다치니까 문장 구사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화 신방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 대학생들이 저를 많이 따라하는데 그래 이렇게 수식어가 참 많아요. 이렇게 호응해주는 말들이, 그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알아듣는 척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문장 구사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저도 탁월한 문장을 써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단어, 멋진 단어를 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성도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마다 따뜻한 말들과 온화한 미소로 대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탁월한 단어 선택과 문장 구사 능력,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너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간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교를 바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성민아, 탁월함은 너가 선택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너의 혀가 길어지거나 탁월하게 설교를 잘한다거나 그렇지 않아. 그거 고민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정직한 거, 성실한 거, 그건 너의 탁월함과 상관없이 너가 선택할 수 있잖아. 나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지. 탁월함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직한 거.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직한 거, 성실한 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직과 성실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탁월함, 탁월함, 탁월함 이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작게 보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결심해서 탁월한 목회자가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부끄럽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되지 말자. 어떻게든 정직한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한 사람은 되어보자. 그리고 그 이후로 제 목회의 슬로건이 거룩과 성실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일단 탁월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탁월해지기 원하시잖아요. 탁월해야지만 세상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탁월해야지만 세상에게 박수 받을 수 있으니까 탁월해지고 싶어요. 근데 그 탁월함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바로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순전함과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의 탁월함을 겸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게 인정받는 탁월함보다 변질되지 않는 구별된 순전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탁월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전함과 열심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탁월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탁월함을 겸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의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탁월함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의 탁월함은 두려움이 틈탈 수 없을 만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막막한 내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주는 격려의 메시지 두 가지 나눴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 두 번째,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천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대상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 앞에서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 목적을 잃고 나를 위해 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위에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며 살아가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렵고 망할까 봐 두렵고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0년대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야기했잖아요. 별 따러 가면 다 죽어요. 이제는 뭐라고 해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막 좀 오글거리는 멘트지만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말이 정확하게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 가운데 다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면 조금만 것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배신하고 다 쫙 떠났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후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마저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는 삶을 산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사랑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세요? 초조하십니까? 답답해요? 내리 막막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위선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사랑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선의 벽을 넘어서 반쪽 사랑을 정리하고 온전한 사랑을 선택할 타이밍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삶.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삶.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타이밍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려우세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세요. 편하게 살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다 죽기 원하는 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다가 두려움에 가득 차 두려움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선택할 때 내 앞에 놓여있던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일의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건가? 여호수아가 꺼내들었던 체크리스트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거죠. 두려움 앞에서 첫 번째,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나는 말씀을 따라 온전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세상 가운데 떳떳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떳떳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체크리스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겁니다. 아니,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체크리스트에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에 답하며 살아간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펼쳐드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일의 막막함은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변할 것이고요, 내일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설렘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날마다 온전한 거룩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그게 오늘의 교회의 고백이 되고 여호수아 공동체의 고백이 되며 나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우세요? 그럴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꺼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할까요? 나의 체크리스트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야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 앞에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아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들리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수아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그 음성 앞에 여전히 두려웠다라면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체크리스트를 들고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내려놓더라도 세상의 성공을 붙잡으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을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미치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주님을 또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수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수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수만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향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 진실된 마음을 나아가게 하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의 타협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거룩한 한 사람의 순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한 사람으로, 구별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달콤함의 유혹 가운데, 달콤한 유혹 가운데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구별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한 사람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게 하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달콤함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더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탁월함을 구하며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여주시는 거룩한 탁월함을 가지고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하여 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진중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나의 삶을 다하여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한 번의 정한 자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락하신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 사용하는 우리 성을 먹지 않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리 성분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는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 여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여 하신 하나님,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서 여호수아의 체크리스트를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두려운가, 왜 나는 두려워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오늘 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찾고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찾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길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택 앞에서 나의 야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길인지 깨닫고 용기 내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신앙, 교회 안에서의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하루를 통하여 나의 몸을 통하여 그 결단을 실천해내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두려움은 힘을 얻고 힘을 잃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